어디에 올라오래? 이 맛있고 야들야들한 단풍치가 고산 지역이라 그런지 이제서야 올라오더고 있네.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응? 가자, 릉아. 요거는 세신, 세신입니다. 세신 약초, 세신. 요건 단풍치, 단풍잎을 닮았다 해서 단풍치. 그 쫄깃쫄깃함이 아주 맛있는 단풍치. 겨우내 눈을 뚫고 이제서야 올라오는 것도 있고. 들어가. 아, 맛있는 단풍치. 밑엔 이렇게 약간 빨구스름하고 위에는 이렇게 보시면 단풍잎 비슷하게 생겼죠. 단풍잎, 단풍잎을 닮았다 해서 단풍치. 줄기는 요렇고 위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단풍치, 단풍치. 여기는 또 전부 접골목이네. 접골목이야. 접골목. 얘도 접골목. 자, 이 주변에 보이는 것이 전부 접골목입니다. 접골목. 부러진 뼈를 빨리 낫게 한다. 뼈를 붙이는 작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접골목이라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아직 이런 횟수는 아직도 보들보들한데요. 이거 얼마든지 채취해서 물에다가 살짝 삶아서 물에다가
한 서너 시간 담궈놨다가 볶아 먹으면 아주 연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아직도 저 식용으로 적합한, 더군다나 이런 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접골목 천지네, 접골목 천지. 사방팔방에 접골목이네. 가자. 우산나물. 자, 이게 이렇게 펼치면은 우산을 닮았다 해가지고 햇빛을 봐서 지금 축 늘어져 있는데, 이게 우산나물입니다, 여러분. 우산나물. 해산이 높다 하되 하늘나래 메로다. 오호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은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뒤지게 높다 하다. 우리 노랭씨 힘이 빠졌습니까? 체력이 그전만 못합니까? 아, 노랭여사. 아이고, 지금 산을 두 개나 넘어왔는데, 오명. 야, 산 위에 누가 집을 지었다. 어? 야, 이건 뭐야? 응? 어? 20년 만에 자연산 더덕을 보네. 하지만 저는 빗산에 이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거의 30년 만에, 자, 여긴 정말로 산인데요. 하늘은 파랗고. 네, 기쁜 마음으로 산뜨덕을 봅니다, 여러분. 산뜨덕뿐만 아니고 요 옆에는 잘 아시는 우산나물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더덕, 산뜨덕. 이야, 반가운 산뜨덕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분. 차, 우산나물. 올해 그 산나물이, 아 이거 이거 뭐 많네 많네. 어미 보시면 저렇게 우산나물이 사방천지에. 우산을 닮아서 우산나물이네. 여기도 우산, 여기도 우산, 여기도 우산, 저기도 우산. 아, 요 밑으로. 아, 우산나무도 많네. 에? 우산나무 굴란지야. 굴라. 밑으로 많고. 자, 뭐 나무를 뜯으러 왔다기보다는 나물에, 예, 산나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뭐 이런 거 좀 보려고 왔는데. 야, 너네 미안하다. 야, 개고 생각해가지고. 어? 개고생. 수인을 잘 못 만나가지고 얘들이 개고생이구나. 아,
억수로 맞네. 그야말로. 자, 요 난초 비슷하게 생긴 거는 이게 분명히 다른 표준말이 있는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되는데 요거 저희들은 이밥초라고 합니다. 이밥초. 야, 이밥초도 이밥초지만 단풍. 아, 단풍치가 경상도 말로 억수로 있네. 억수로. 아이고야. 여기 봐라 이거. 여기도 단풍, 여기도 단풍, 여기도 단풍, 여기도 단풍. 거짓말 같, 거짓말 같게도 사방 천지가 단풍치로세. 단풍치. 야, 오, 우산나물이요. 다 크네. 구리떼, 꽃나물, 다른 사람들 말로는 중댕가리. 야, 중댕가리. 야, 이게 다 풀어 다 끌 것 같네요. 응? 이거 봐라 이거. 야, 완전 밀생이네. 밀생이야. 자, 이밥초. 아롱아, 아롱아. 저건 안 꺾었네. 안 꺾어서. 어? 저쪽에 꺾었나? 아롱아! 왔다. 야, 소리치. 소리치. 이거 봐라. 오면. 야, 이밥초. 아이고야. 딴 동네 사람들 이런 거 보면 그야말로 환장을 할 텐데. 야,
엄청나구만. 엄청나. 본격적으로 우산 이박초 다른 말이 있는데 다시 또 뒀어. 죽을 지경이지.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산을 넘어 몇 개를 넘어오니 우리 집 댕댕이들이 거의 그로키 수준. 그 집이 있으라니까 뭐하러 따라오냐 이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이제 그 마지막 저 나무를 뜯는다기 보다도 제가 여기 지난 수십 년간 산을 넘어서 이렇게 찾아다니던 그 나물밭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길도 제법 이렇게 좋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사람이 다니기조차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현재 산나물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고 또 20년 30년 전하고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얘들도 마침 운동을 시킬 겸 지침은 지들이 먼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아주 악착같이 쫓아다니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조금 더 올라가면 청고비밭이 있는데 그것만 확인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았으 진짜 믿을 수 없게도 이렇게 이밥초 이거 된장국 끓여 먹어도 기가 막히고 묵나물도 되고 저 산나물 장아찌를 담아도 되고 이런데 저는 오늘은 통 못하겠어. 뭉턱 여기도 뭉턱 저기도 뭉턱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이 자연 생태계가 나름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길이 완전히 개판이
뛰는데 흔걸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네. 아이고야, 길을 잘못 들었나. 우프 나가야 되는데. 허허, 큰일 났네. 이게 총곱인데, 총곱이 나긴 났는데. 자, 요것이 이 푸릇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총곱입니다. 총곱이 없는 건 아니네. 총곱이 풀을 청자 총곱이. 돼지가 아주 다루고 팠네. 아니, 그렇게 많던 고비가 다 어디 갔어? 가자. 아이고야, 곱이 대신에 팥곱이가 있구나. 팥곱이. 자, 산이라는 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변하는 건 맞는데, 곱이.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우습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저 관중이라는 겁니다. 관중. 관종이 아니고 관중. 요거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예, 조금 다르게 생겼죠. 요건 청곱이. 요거는 일종의 그 독초인 관중. 아, 이제 이렇게 올라오네. 이제 올라와. 아이고야, 없는 건 아니네. 올라오네. 이제 올라와. 어찌 보면 고사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때가 빠지게 올라와가지고 구경이라도 타고 내려가니까
사인입니다. 이제서야 빼죽빼죽. 사방 천지야 아주. 이밥초. 아이구야. 이게 뭐야. 일단 올라왔으니까 한 조각 꺾어서. 예년에 여기를 올라오면은 고비가 아주 그렇게 많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찾아서인지 아직 저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여기도 돼지가 막 뚫고 파놨네. 내년에 이맘때에는 여기에 청고비가 허드러지게 끼어 있었는데, 호호.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못 찾는 것인가? 아니면 올라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예 없는가? 청고비 대신에 그냥 고비가 이렇게 올라왔네. 그냥 고비, 그냥 고비가. 청고비 여기가 도대체 어디쯤이야?
이게 뭐 잔풍치 천지 빼가리세. 이거 봐요. 아이고. 잔풍치가 막 이제 올라오네. 이제 올라와. 여기도 올라와. 잔풍치. 있기는 있나? 이야, 참, 산에서 이런 거 만나면 이게 쉽게 사는 거야, 이게. 이게 뭔 꽃인데 이렇게 냄새가 좋나? 응? 향기가 아주 끝내주네. 아, 시청자
여러분, 올해 이제 그 산에 나물이 얼마나 이제 피고 또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산을 이렇게 한 두어 개 넘어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 올해는 어쨌거나 이제 이것으로 도깨비 집에서 산을 한 두어 개 넘어가면은 나물밭이 있는데, 그 나물밭의 환경이 어떤지 둘러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올해 나름대로 그 나물도 몇 주먹 뜯어 먹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자, 다행히 환경이 많이 이렇게 저 개선이 돼가지고 생태계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비록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주먹밖에 못 뜯었지만은, 자, 나물 뜯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도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산에 한번 한 두어 개 넘어가서 불러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